가장 기억에 남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야기. 물론 7017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신입사원을 이렇게 또 보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진짜 나쁘다. 방송을 접으셔야겠습니다. 1위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네, 최욱 씨, 우리 연말되면 네.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과연 걱정 말아요 서울 올해도 안 하나 싶었더니 또 합니다. 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부디 따릉이 얘기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서울시도 양심이 있으면 그 얘기는 안 하겠죠. 그 이후로 뭐 정책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자, 네. 과연 서울시의 10대 뉴스 작년 연말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뉴스들이 서울시에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서울시 시민소통 담당관 소통기획팀의 한재리 주무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네. 서울시 정책을 오늘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몇 년 차죠 지금? 몇 년 차는? 거의 뭐 신입 분위기인데 네. 이 중요한 주제를 2006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본인이요? 아니요, 저는 아니 본인이 저는 2018년 작년에 임용됐고요. 야, 이제 신입사원을 이렇게 또 보내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너무 정신 못 차리네. 아, 정말 너무 서운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신입사원을 이렇게 보내고 우리를 아주 무시하는 거죠? 정책은 알고는 있어요. 지금 나온 이 정책들은 다? 올해는 제가 했으니까 올해 건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참 너무 서운합니다. 그 왜 기본적으로 정 주무관님 정경옥 주임이에요. 예. 네. 그 네. 그분 왜 안 나와요? 그분은 오늘 급한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다고. 이거보다 급한 일이 그분이랑 같이 일하시는 거죠? 네네, 같은 팀에 있습니다. 에. 그분 아직도 좀 웃긴가요? 네, 엄청 웃깁니다. 웃겨요? 네. 아, 직원들 사이에서도 웃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특히 회식 자리에서 굉장히 웃기시는 웃기시구나. 분으로 네, 유명하십니다. 아, 그분 아주 웃기더라고요. 네. 네. 자, 오늘 이제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이것도 역시 시민들의 투표를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선정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뽑았는지 간략하게 좀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매년 해오던 거기 때문에. 네네, 올해는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25일간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투표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총 투표수가 31만 8,268표. 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투표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31만 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요. 15만 명이 참여했고요. 1인당 투표수가 최대 3개까지 뽑을 수 있어서 예, 예. 15만 명이 뽑아주신 결과군요. 네. 예, 맞습니다. 어떻게 뽑았어요? 뭐 스마트폰 어디 어플 들어갔나요? 저희 서울시 10대 뉴스 홈페이지가 있어서 예, 거기서 투표도 하고 지하철역이나 문화행사장에서 온라인 투표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네. 후보가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관식으로? 30개 후보가 정해져 있고요. 30개 네. 중에서 최대 3개까지 투표를 진행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주요 순위들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고 일단 뭐 한 10위 안에 못 들었지만 그래도 이건 진짜 좀 중요한 거였다. 좀 개인적으로 의미 있게 본 정책 같은 게 있다면 뭐 있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 청년수당 이런 정책들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거든요. 네. 예, 저는 청년수당이 10위권 안에 들었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아, 이거 정말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2년 차라는 거죠? 지금 2년 차. 그렇죠. 횟수로는 2년 차고요. 근데 신입사원이 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그렇죠? 신입사원이 오면 그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뭐 소개팅 자리가 아니라 서울시를 네. 한 해를 결산하는 시간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신입사원만의 매력 뭐예요? 신입사원의 매력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경력이 있으신 분들보다는 많이 모를지 몰라도 또 유튜브 세대고 SNS 세대잖아요. 네. 이런 자리에는 신입사원이 나름대로 적합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주입식 교육이 잘 돼 있습니다. 그 지난해에 합격했을 때 기분이 네. 아주 좋았겠군요. 네. 집에서도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요?
아, 제가 전화를 어머니께 드리자마자 네. 다들, 예, 거의 통곡을 하셨어요. 아, 눈물을 흘리셨어. 네. 몇 년 준비한 거예요? 와. 1년 반 남짓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도 네. 일찍 잘 되셨네요. 보통 오랫동안 준비를 하던데요, 지금.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붙었습니다. 두 번째. 네. 대단하십니다. 이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더 되게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아, 어렵죠. 경쟁률 자체는 서울시가 국가직보다는 조금 뽑으니까 높지만 뭐 특별히 어렵다거나 그런 건 경쟁률이 없는 것 굉장히 높군요. 예, 네, 경쟁률이. 왜 서울시 공무원이 되고자 했습니까? 졸업할 때부터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서울시에 네. 지원한 거는 서울시밖에 합격을 못 했습니다. 아, 솔직하시네. 아, 경기도 됐으면 경기도로 갔고. 그렇죠. 어디든 붙여만 갈 텐데. 다 지원해봤는데 서울시만. 아, 서울시만 됐어. 아, 서울시가 제일 쉬운가 보네. 아, 그랬어요. 네. 어떻게 그 합격자 발표났을 때 너무나 행복했는데 네. 한 1년 정도 근무해 보니까 어떤가요? 나태해지나요? 그런 노량진에서 뭐 서울시 공무원은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거랑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네. 아, 실제 공무원의 역할이 이런 점이 다른 게 있구나 하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어떤 점이 다른지 구체적으로 하나만 좀 예를 들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10대 뉴스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저는 공무원 하면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를 만지면서 사무 역할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오프라인 투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시민분들께 스티커 나눠주면서 스티커 붙여달라고 예, 말씀도 드리고 아, 죽을 예. 맛입니다.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했나 싶어요. 맞대. 아, 맞대 맞대. 지금 다른 데 뭐 또 이력서 준비하고 있나 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서울시에 30년 쭉 근무할 아, 30년 동안. 아, 훌륭하십니다. 네. 그 처음에 될 때 그 막 마음가짐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긴 하죠. 그래도 2년 차니까. 거의 사라졌죠. 그렇죠. 네, 아닙니다. 아직 남아있습니다. 조금은 남아있습니까? 많이 남아있습니다. 위에 선배들 보면 이제 많이 남아있다고 보기엔 어렵죠. 맞다네 맞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 10대 뉴스 몇 위부터 살펴볼까요? 3위부터 살펴보면 되죠. 3위 살펴봐야죠. 네. 자, 3위는 어떤 정책입니까? 네, 3위는 서울 SOS 돌봄 SOS 센터 정책입니다. 네, 숙지 잘 안 돼 있죠. 신입이니까요. 네. 자, 몇 표를 받았죠? 네, 일단 17,619표를 3위가 차지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일단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7,000표를 획득했으니까. 돌봄 SOS 센터. 네. 이게 어떤 정책인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돌봄 SOS 센터는 올해 7월에 출범한 올해 처음 시행된 정책이고요. 와, 근데 3위 네. 이건 쾌거입니다. 네. 이용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사고로 긴급하게 가사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나 뭐 병원 동행 아니면 집안일 뭐 청소 이런 것들 일상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예, 정책입니다.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것 같긴 하네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네. 야, 이거 쾌거네. 올 7월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3위 네. 올랐다는 것은 네. 이건 정말 기분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안한 그 팀에서는 엄청 행복하겠네요. 예, 네, 이게 올해는 뭐 성동,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 다섯 개 사업구에서 시범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뭐 사고를 만약에 당했다 치면 네. 우리 뭐 아이들이 있는데 그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친척들에게 맡기거나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 돌봄 SOS가 있으면 전문 돌봄이 분들이 오셔서 네, 네, 맞습니다. 도움을 좀 주신다는 거죠? 네, 돌봄 매니저분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네, 도움을 네. 주시는 겁니다. 이 도움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네. 추후에는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분들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누구도 다 해당될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3위 돌봄 SOS 센터가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2위로 이제 가보. 아, 3위는 뭐 줍니까? 포상금을 드립니다. 네, 네. 얼마? 얼마를 드리냐면 네. 250만 원. 250만 원 팀한테 네. 드립니다. 네. 아, 팀 전체에 가는 거예요? 네, 부서에 250만 원.
그럼 그 어떻게 저 10만 원씩 나눕니까? 아니면 뭐 회식하죠? 네, 그건 과에서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만 보통은 이제 축하 파티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쯤 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과장이 갖고 가겠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송년회 네. 때 비용 보태서 더 맛있는 거 먹거나. 네. 오히려 좀 그렇죠. 부족하군요. 그러면. 그렇죠. 아, 네. 알겠습니다. 얼마를 먹길 250인데 부족. 한 부서에 뭐 50명씩 되니까. 아, 예, 많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3위 돌봄 SOS 센터. 자, 그렇다면 2위로 갑니다. 네.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네, 제 톤에 안 맞춰도 돼요. 톤이 너무 이질적이야. 힘을 많이 빼시네. 자, 2위로 과연 무슨 전책일까요? 2위는 서울 어디서나 와이파리를 무료로. 와이파리는 뭐야? 무슨 파리? 때려잡아야지 파리는. 야, 잡았습니다. 야, 잡았잖아 지금. 자, 서울 전역. 네, 서울 전역 어디서나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S넷 구축 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네. 다룬 바 없죠. 안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야, 이거는 생소하네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알고 이걸 뽑았을까요?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된 정책이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버스 내에서 어디든지 무슨 마을버스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 버스 내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공짜로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을버스에 가시면은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다고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비밀번호 와. 없고. 네. 19,800 네. 표를 획득을 했습니다. 네. 야, 이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사용을 실제로 많이 하고 있나요? 그렇겠죠. 그거는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데이터를 준비하지 못했고요. 네. 예, 더 많은 지역에 와이파이가 구축된다면 예, 그런 것도 빅데이터를 모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주무관님은 이거 네. 써보셨어요? 저는 S넷. 마을버스를 안 타서 아직까지는 못 써봤지만 이제 공원에서도 터지면 네. 아, 나는 차 타고 다닌다? 아, 아니요. 지하철 탑니다. 아, 지하철. 지하철은 안 돼요? 지하철 되잖아요. 지하철은 원래 되죠. 원래 네, 됐고 네. 아, 이제 마을버스까지 네. 이제 됐다. 네. 그렇군요. 이거는 뭐 생활 밀착형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네. 투표했나 보군요. 네. 그렇죠. 이 팀에게는 뭐 줍니까? 이 팀도 똑같이 포상금을 드리고요. 금액은 300만 원. 300만 원. 자, 이 팀은 스마트 도시 정책관 정보통신 보안 담당관 예. 부서명이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300만 원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서울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를 까는 정책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요. 네, 자, 1위 만나기 앞서서 4위부터 10위까지 몇 개만 선정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4위부터 10위 중에서 원하시는 정책 골라주시면은 그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밤도깨비 어떻게 됐어요, 밤도깨비? 밤도깨비요. 네, 밤도깨비는 작년에 되게 네. 높았거든요. 네. 작년보다는 순위가 조금 떨어졌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10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뽑은 서울시 정책으로는 1위에 선정됐다고. 아, 외국인들 선호도가 네. 높군요. 그런가 봅니다. 10위에 12,000표를 획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거는 많아졌으면 좋겠는 게요. 7위와 8위입니다. 7위가 네. 이제 무엇이죠? 7위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아, 네, 너무 좋아요.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네. 제 아는 청년 한 명이 있는데 네.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네. 너무 기뻐서. 네. 아유, 잘 됐네요. 네. 작년 초에 선정이 됐는데 네. 아직도 입주가 안 되고 있대. 아, 청년주택. 그러다 작년 되겠어요? 그래서 아 진짜 나이가 네. 점점 그래서 왜 안 됐냐 집을 아직 안 진 거냐 그랬더니 아니 집은 다 지어놨대요. 네. 근데 아직도 무슨 이유인지 그 아. 선호동 쪽이 어디라는데 그걸 아직 못 들어가고 있다고. 일부러 지연시켜서 작년 만들어서 이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진 않겠죠. 청년주택인데요. 그렇죠. 아, 청년이어도 나이 들게끔 일단 기다렸다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자르고 이런 건 아닐까요? 아, 그건 진짜 나쁘다. 아, 그건 진짜 나빠요.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네. 안 하겠죠. 자, 8위는 이제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이것도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금융 지원 위주로 해서 지원해주는 정책이 확대가 되는 건데요. 야, 신혼부부 네. 주거 지원 확대 뭐냐 물어본데. 조사만 두 개 붙였습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네. 주거를 지원해주는 걸 확대해주는 거라고 하면 이게 뭐야?
신입 사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뭐 3조 원 이상을 투입해서 3조 원 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네. 연간 2만 5천 쌍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부부 합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가 기준이었는데요. 이제 1억 이하로 안화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개인적으로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제로페이. 제로페이 몇이 차지했는지 이거 참으로 궁금한데요. 이게 1이면은 네. 이건 거짓이거든요. 이 조작입니다. 이거 1이면. 조작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 제로페이는 14위, 1499표에 머물렀습니다. 아, 14위. 이거 정말 네. 신경 가장 많이 썼는데 네. 14위를 차지했군요. 네. 주무관님 이거 제로페이 쓰세요? 네, 저는 씁니다. 어디서 주로 써요? 저는 신한 솔페이를 이용해서 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주로 사용하는 곳이 어디예요? 사용하는 곳이요. 네. 시청 내에 있는 카페에서도 쓰고요. 시청 내 카페가 뭐야? 편의점에서도 씁니다. 네. 아, 편의점에서 잘 돼요? 편의점은 모든 편의점에서 다 사용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용할 때 뭔가 좀 시간이 오래 지연된다든지 네. 불편하다든지 네. 그런 게 없이 카드만큼 편안합니까? 저는 이제 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면 카드를 내는데 뭐 카드도 지갑 뒤적뒤적 거리면서 꺼내야 된다 이러면은 그냥 제로페이로 결제합니다. 네, 더 편하다 이거군요. 네. 제로페이가 더 편하답니다. 14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서울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순위겠군요. 그렇죠. 그래도 14위면은 충분히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선방했어. 선방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역시 궁금한 게 문화비축기지. 아, 문화비축기지. 이거 정말 떠들썩했거든요. 규모 면에서는 정말 최고가 아닌가 싶은데. 월드컵 경기장 앞에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기름통. 네. 이거 몇 위 했을까요? 26위를 차지해서 아 너무 떨어지네. 이게 아무래도 그 지역에 국한돼서 투표수가 나오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암 쪽에서는 1등 했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 추측하시는군요. 네. 네, 26위 문화비축기지. 가보면 근데 좋긴 진짜 좋아요. 아 가보셨군요. 아, 가보셨어요? 네, 저 가봤죠. 안 가봤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이신데 신입사원 가보셨어야지. 올해 안에 가볼게요. 올해 지금 며칠 안 남았어. 7일 안에 가보 그리고 이제 서울로 7017 여기 이제 25위 차지했는데 여기 좋더라고요. 전 아, 여기 7017? 이제 몇 번 걸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좋아요. 아, 남대문시장까지 이렇게 네, 쫙 이렇게 한번 걸으면요.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여긴 자주 갑니다. 아, 여기 자주 가죠? 네. 여기 좋죠?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아. 네, 집이랑 가까워서 여긴 정말 자주 갑니다. 네. 네. 집 위치를 슬쩍 알려주는 겁니까 지금? 아, 서울로 7017이 얼마나 긴데요? 아, 뭐 시그널 보냅니까? 아, 얼마나 긴데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진짜? 서울 서울로 이거 하려면은 저희 집 알아내시면은 국가정보원 가셔야죠. 까불지 않습니다. 네. 자, 서울로 7017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안 돼요? 네. 아니, 그거 인터넷 자주 나와. 아니, 우리 저 주무관님 집을 저희가 뭐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길은 알려줘야죠. 이건 이제 정책의 일환이니까요. 아니, 제가 이거 서울시 정책의 백과사전은 아니라서요. 어. 지금 검색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아, 지금 이제 아,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예. 왜냐면 25위는 저 뒤에 있기 때문에. 물어볼 줄 몰라요. 예, 이건 하찮은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설렙니다. 1위. 과연 무엇이 차지했을지. 설레요? 따릉이인 순간 네. 바로 그냥 방송 접어버립니다. 여기서. 자. 따릉이는 바로 방송 접습니다.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 그거 몇 입니까? 우리 정용지 씨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그 책방. 응? 책방이 있었잖아. 서울책보고요. 아~ 어. 그게 이름이 뭐였죠? 서울책보고? 네. 서울책보고요. 아 그게 있습니까? 후보에? 네. 9위 차지. 9위야 형. 와. 아 그죠. 양재 쪽에 있는 거? 어 아니요. 송파구 쪽에. 송파구잖아. 그때 잠실, 우리 한 네. 다뤘잖아요. 잠실 쪽에 있어요. 서울책보고. 네. 잠실. 네. 네. 거기. 아 여기 이제 9위. 어. 그 의외로 반응이 좋다는 거네요. 네. 여기 예쁘게 꾸며놔서. 네. 그리고 호텔 델루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선정되면서 네.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거 정윤 씨가 가장 관심을 네. 많이 보였었는데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군요. 어. 맨날 갈 것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거기 가봤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집과 시청의 반경에서 벗어나. 집 얘기 좀 그만하십시오. 그러면 서울책보고 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서울책보고요. 네. 네, 서울책보고는 송파구에 위치해 있고요. 비어있던 물류창고를
책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해서 올해 개관한 책방이라고 네. 합니다. 아, 중고책도 이렇게 사고 팔 수 그렇죠. 있고. 예, 중고책도 사고 팔고 또 독립 영화관처럼 독립 서적도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예, 지금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해서 책꽂이를 트리처럼 꾸며서 굉장히 예쁘다고 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시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시겠네요. 그렇겠죠. 네. 네. 거기에 그 성인 책들도 많이 있고 그 아주 흥미롭게 우리가 방송했었잖아요. 성인용? 성인용 책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19금? 네. 정말요? 옛날 잡지. 그거는 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잡지. 아, 썬데이 서울. 네, 뭐 선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네. 가봐야겠다. 자, 1위를 남겨두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이유가 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러면은 몇 위까지 선물을 드립니까? 그 부서에? 부서에는 10위까지가 일단 포상금으로 크게 나가고요. 30위까지도 이렇게 자료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것들로 해서 정책 공감상이라고 소정의 포상금을 좀 드리긴 합니다. 네. 30만 원 주시네. 네, 맞습니다. 50명 팀원인데 30만 원. 안 주는 게 낫죠. 그래, 주는 게 낫죠. 아, 주는 게 낫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2019 서울시 10대 뉴스 그 영광의 1위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방송을 접으셔야겠습니다. 왜죠? 따릉이가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따릉이가 워낙 훌륭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게 임팩트가 약하다라는 또 방증이거든요. 3년 내내 지금 그러면 서울시 정책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고 가장 좋다고 생각한 게 따릉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따릉이 아직 경쟁자가 안 나왔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따릉이가 2015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근데 10대 뉴스에서 1위를 차지한 거는 2017년부터예요. 그러니까 2년이 걸린 거죠. 근데 이제 저희 설득해봐라. 이제 새롭게 시행된 정책 공공 와이파이랑 네. 돌봄 SOS 센터는 이제 시작 정착되는 단계니까 뭐 내후년쯤에는 1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와이파이는 투표 마감일 직전까지도 1, 2위를 다투다가 마지막에 따릉이가 역전했습니다. 요 순위에 뭐 저 손댄 건 없죠? 그렇죠. 손을 댔다면 아마 따릉이가 1위가 아니었겠죠. 그렇겠죠. 아니 걔는 이제 손을 도저히 못 댔고. 아, 그러기에는요. 네. 1위와 2위의 득표수 격차가 아주 적습니다. 그렇죠. 한 500표? 400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표별로 이거 득표수 차이 한번 제가 나중에 계산해 보겠습니다. 뭐 일정하게 예를 들면 1000표 차이씩 났다면 엠넷 우리가 다 그 밝혀낸 거거든요. 네. 요거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봅니다. 네, 조사해 주세요. 네. 따릉이가 3년 연속 1위 했다는 건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일단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는데 네. 어떤 분들은 아 그래도 역시 따릉이지 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지겹게 따릉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의견이 크게 대립했습니다. 다른 부서들한테 좀 압박을 많이 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거 언제까지 그 따릉이야 이런 얘기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그런 결과가 우리 주무관님 생각에도 따릉이 1위에는 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 일단 따릉이는 제가 직접 오프라인 투표 현장에 나갔을 때도 다들 가장 호응이 좋구나. 아예 후보에 따릉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따릉이 어디서 따릉이 어디서 그래서 시민분들이 먼저 찾더라고요. 예. 그럼 예전보다 따릉이 이용률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평균 이용자가 매년 약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어요? 예, 와.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이 진짜 많이들 사용하시는군요. 네. 따릉이 아직도 이용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용법을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플을 다운받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 니들 알아서 해라. 쓸 애들은 지금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네요. 안 써봤죠? 안 써봤어. 내가 써본 내가 알려줄게. 네, 네 알려주세요. 어플 다운받아요. 네. 그다음에 돈을 내야 돼. 예를 들면 1일권도 있고 뭐 일주일권, 10일권, 뭐 한 달권, 6개월권 이렇게 쭉 있어요. 네. 그거에 맞는 돈을 이제 내가 결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 곳곳에 따릉이들 진짜 많이 보이잖아요. 많이 보입니다. 주차장이. 네. 거기 가서 이제 비밀번호 네 자리 이렇게 누르게 돼 있거든요. 그것만 누르면 굉장히 심플하게 이용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KBS에서 그걸 타고 집에 타고 갔습니다.
그럼 집 앞에는 어디다 주차하는 거예요? 집 앞에도 그 있을 거예요. 따릉이 주차. 아, 어딘가에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 앞에는 무조건 다 있고 아. 동네마다 사람 좀 많이 산다 싶은 데는 그 따릉이 주차장이 다 있어요. 아. 네, 그래갖고 거기다 그냥 맡겨놓고. 또 이렇게 잠그기만 하면 아주 심플하게 이용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아파트 주변에 빨간색 자전거가 많이 서 있던데 그건 따릉이 아니죠? 빨간색? 빨간색? 따릉이는 약간 연두빛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연두색에 흰색 빛이죠. 어, 근데 그 빨간색 자전거가 많이 서 있던데 그건 뭔지 모르겠네요. 따릉이 전기자전거 아니에요 혹시? 아, 따릉이 전기자전거입니까? 모르겠어요. 아, 그 많이 써 있어. 그 단말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분명히 그 공용 서비스의 일환인 거는 같은데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1위 정도는 좀 조사를 해오셨으면 어떨까? 전기 자전거는 일단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게 따릉이 전기 자전거 버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저는 거군요. 뭐 그렇게 봅니다. 뭐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저도. 빨간색이 아무튼 그 많이 써 있더라고요. 모른다 이거죠. 네. 네. 봤죠? 2년 차가 오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2019 서울시 10대 뉴스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한 해를 총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평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 정책을. 뭐라도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 해를 총정리하자면은 네. 청년과 돌봄 정책을 중점적으로 해서 서울시가 예, 사업들을 추진했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10위권 안에 선정된 걸 보니까 시민분들이 저희가 추구하던 그 방향에 맞춰서 인지도와 그런 혜택에 대한 체감도를 많이 느끼셨구나 하는 보람은, 예, 보람이 있습니다. 네. 돌봄 SOS센터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3위를 차지했다는 것은 그동안 정말 필요한 서비스였다라는 방증이겠죠. 네. 네. 뭐 이게 우리가 물어보면 네 아니오로 대답을 해. 네. OX 퀴즈입니다. 네. 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잘 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좀 남습니까? 뭐 아쉬움도 있지만 즐겁게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정경욱 주무관님한테 혼나진 않을까요? 다음에는 꼭 제가 아니라 정경욱 주인님이 이 자리에 오시게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내년에는 더 다양한 서비스 정책이 순위에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내년에 3년 차니까 이제 와도 됩니다. 정말요? 가도 됩니까? 네, 오셔도 네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 시민소통 담당관 소통 기획팀의 한재리 주무관님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걱정 말을 서울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로 만들어지고 있죠. 팟빵 채널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서울 골뱅이 팟빵.com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경력 있는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I say will you.